오늘 단식하러 오셨으니까요. 네. 예, 한번 몸무게 좀 재볼까요? 네. 예. 예, 59네요. 해야지. 응. 그래도 67kg죠. 46. 오, 아주 나하고 비슷하네. 아니, 우리 집에서 1kg 찐 거야, 아직 안 먹고. 두 달, 지금 내가 단식, 두 달 전에 내도 42kg, 3kg 나고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 제 소원이 45kg였는데. 근데 얼굴이 그래, 좀 더 좋아진 거. 캐나다에서 빵하고 이래 먹은 몸무게 42kg, 43kg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아, 45kg 나가야 되겠는데. 요즘 왔어. 생제 식을 지금 한 달 좀 하고 나니까. 더 부르네. 식하다가 완전히 그 생체 식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시스템이 바뀌거든. 생체식 시스템으로요. 처음에 이제 화식하다가 생체식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살이 이렇게 쭉 빠지다가요. 중간에 멈추거든요. 멈추다가 반대로 어느 기간 가다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원래 옛날에 소들은 풀만 먹었는데 막 근육이 막 있잖아요. 맨 그런 식으로요. 네. 생체식만 하면 나중에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요. 살이 조금씩 이렇게 찌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오신 네 분, 그 어디서 오신? 아, 저기 저희 그 구독자인데요. 이렇게 밀양에서 이렇게 부부가 오셨고 또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단식하러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주말에 단식하겠다고? 예. 근데 그 밀양 분은 아주 생체식을 벌써 꽤 오래 했다고 그러던데. 예. 올라갑시다, 구제봉에. 예. 그러지요. 치락 싸놨어요. 그 음식 들고 갑시다. 아, 그래요? 네. 연주 생체식 해도 되잖아. 앉아가. 딱 그러네. 선방이. 예. 그 모자 벗으면 어떨까? 저기 저게 뭐 다리가 있는데요? 저게 제가 화계 장터 있잖아요. 화계 장터, 예. 예, 그쪽으로 바로. 그 다리 있는데 그 옆에 화계거든요. 화계 장터 있어요. 악양이. 예. 악양이어도 나물도 많이 나고. 예. 전체 나물이. 예. 굴인가? 그, 따는 거 대비 놓으더만, 지금도 따는 거 구제봉 활공장이고요. 저는 하동. 야, 저 다리 가면 완전히 막 끄기 체험인데? 예. 하늘과 봉우리를 이어놨네. 여기가 악양이면요? 예. 예, 오, 요가. 한국시대에 농노국이었거든, 여기가. 그 악양이 농노국의 수도라. 우리로 말하면 서울인 거지. 농노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국이 넓어. 전체적으로. 그전엔 더 많이 살았겠지. 그렇겠죠. 예. 최참판 댁이 어디? 여기. 저쪽에, 이렇게. 이쪽에. 이런 확 올라간 밑에. 활. 예. 요 보면 이제 길이 두 개 있잖아요. 예. 그 일직선으로요. 예, 예. 이거 좁으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최찬판댁이라고. 저기. 예. 저 위로 약간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예. 기와로 돼가지고 저렇게. 이래서 탁 터진 공간이 사람한테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라. 뭔가가 주변에서 나를 구속하면 싫잖아요. 그 인간은 본성이 자유거든. 여기 보면은 저 다리가. 다리 건너가고 있던데, 강양 쪽에. 예. 다리 건너면, 여기가 다리만 건너면 전라도거든요. 예. 저쪽에 구례지요, 저쪽 가는. 이쪽을 쭉 올라가면. 구례. 예, 저 화계장터, 저, 예. 저 다리 저 넘어가죠. 예. 바로 구례. 한다고. 구경하는 거 좋아해. 일단 음식이 안 먹으면 위에서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죽는 것 같은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몸에서 내가 죽었다 하고 막 난리가 난다고요. 속으면 안 되는데 보통 그럼 속아요. 힘이 확 빠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다고. 예.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제 느껴보셔요. 와, 나 자글자글자글자글 한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좀 해요. 맨발 걷기. 맨발 좀 걸을까? 와, 여기 왜 말고. 안 돼요! 한번 가보시죠. 아, 형부 가면 안 돼! 근데 뒤에 뒤로 이 새끼 왔는데? 이렇게 날려.
형부 스톱. 저녁. 스톱 스톱. 어지러워서 휘청하면 안 돼요. 야. 간다. 안돼 안돼. 오금 저려. 아따. 대단하십니다. 날라야 자유롭게. 아, 나 살고 싶은 거. 자유로움. 완전한 자유. 위험하다. 이번에 단식호분들 한 분은 계속 생체식 하고 계셨고 네. 네, 정식으로 하는 생체식으로 해서 이틀 하셨고 네. 두 분은 이제 단식. 근데 오늘 이제 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네. 내일이면 또 승태 들어오겠는데 네. 정말 많이 진보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해줄 말도 별로 없었고 너무 잘 알아듣고 오랫도록 수행한 분들이라 편했네요. 나가는 날 비가 오네. 그렇네요. 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던데. 내일 비 오면 성대 안 오기로 했는데. 비 오면 하루 더 쉬라고 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올라오실 거예요. 아, 어서 오세요. 아, 제가. 어, 오늘 제가 주인공도 아닌데. 오늘 주인공 아닌데 네. 대표로 대표로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집에 우리 영상 보시고 동생분 모시고 왔잖아요. 네. 보배로운 보살님이 계셔갖고. 아유 참. 스님이 보배로우신 스님이시죠. 이렇게 귀하신 스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던 게 후회되는데. 그래서 동생이 너 부정맥실 수술했었거든 하고 이명 때문에 요즘 맨날 고생하고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단식을 최대한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니까 어우 잘 됐다 선생님한테 단식을 하면 최고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지 우리 보살님은 약간 물하고 좀 타서 좀 연하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서 얼굴을 헬쑥해줘서. 네. 어제보다는 좀 덜 울렁해서 좋습니다. 어제는 엄청 울렁울렁해가지고.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역류하는 거라 뭔가 자극적인 걸 들어가면 빈속에 뭘 드셨으면 역류했었을 거거든. 산이. 근데 그 산이 결국은 이걸 또 파괴시키거든. 네. 그래서 상처를 입히니까 또 그게 위궤양으로 가는 것이고 위. 염으로 가는 거고 위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순서 단계가. 근데 지금 딱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집에 가가지고 한 2, 3일은 부드러운 과일로 이렇게 죽처럼 드시다가요. 죽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죽. 죽으로 전환해서 길게는 100일이고요. 짧게는 5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나아요. 그동안 자극적인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수시로 먹으면서 위가 자기의 어떤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뭐 음식물 찌꺼기도 많고 염증도 있고 그렇게 위궤양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일을 들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죽을 안 끓여 먹은 날은 과일을 갈아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갖고 이 위를 완전히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번 기회에 나서요. 또 낫고요. 다 좋아져요. 그 대신에 음식에 반찬을 어떤 걸 먹냐면 지방 기름기 있는 걸 일단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이제 그런 야채류들. 깻잎장아찌 이런 건? 깻잎장아찌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양파는 먹어도 되는지? 양파 먹어도 돼요. 양파, 마늘 다 야채 종류 다 먹어도 되는데요. 거기에 기름기를 넣고 볶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넣었느냐 그리고 지방은 일단 하나도 드시면 안 돼요. 지금만 지키시면은 위는 다 나아요. 이 상태에서. 장아찌류가 새콤달콤하니까 그게 괜찮은가? 네.
많이 많이 새콤달콤하면 안 돼. 간장, 간장, 식초, 매실 이렇게. 그럼 많이 새콤하게 돼요. 매실도 시고 식초도 시잖아요. 간장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겠네요. 조금만 드시면 괜찮아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막 조금 몇 초롬 정도는 상관없어요. 뭐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예. 그다음 과일 종류, 야채 종류 이런 거, 과일 종류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러면은 다 나아요. 죽은 어떤 주, 그 찹쌀을 푹 삶아서 끓인 물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찹쌀죽도 가장 좋은 건 찹쌀죽인데요. 네. 그 찹쌀을 너무 푹 끓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죽 끓여 적당히 끓여가 거기에다 감자 같은 거 갈아가지고 위에다 올려 넣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감자가 위에 좋아요. 그래서 감자나 양파죽을, 양파나 양배추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당근이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총총총총 쓸어서 같이 이렇게 죽을 끓이면 맛있어요. 네. 애들 왜 미음 끓일 때 보면 어머니들 다져가지고 네. 넣어서 이렇게 죽 끓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 네. 너무 지겨우니까 찹쌀로 해도 되고 맵쌀도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현미도 괜찮아요. 현미도 한번 갈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끓여서 내가 애기다 생각하고 내가 애기 때 우리 애기한테 어떻게 이유식을 줬느냐 그 이유식을 한다는 마음으로 나한테 해줘야 돼요. 내 자신한테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백일간은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요. 위를. 왜냐하면 이게 법당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이런 참 진화의 법당이기 때문에 이 법당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될 수 있으면 죽을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과일 같은 거 얼른 갈아서 한 끼를 과일로 죽처럼 만들어서, 미음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죽 먹고, 점심에는 과일 주스? 아침에는 안 드셔야 돼요. 물만 드시고. 아침에는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점심에 죽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과일 갈아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저녁에는 죽 드셔도 돼요. 근데 두 끼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15시간 이상을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죽이라도 얘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얘가 치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그동안 치유할 시간 안 준 거기 때문에 얘 계속 여기서 붙어있어 염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염증의 그 중심에는 지방산이 있어요. 그 지방에 모든 염증들이 그 나쁜 쓰레기들이 모여가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오죽하면 지방이 염증의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부드럽게 하여튼 일주일만 하면 엄마 이렇게 좋아졌어? 먹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하거든요. 근데 끈적지게 가야 돼요. 오기 전에 간헐적 단식을 몇 번 하고 나면 막 음식이 땡겨가지고 폭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수행법을 끈질기게 가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내 몸한테. 그러니까 내 몸을 지키면서 조금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자. 그래서 완전히 나오면 정상적인 위가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애기 위처럼 건강하게 되거든요. 되면 이제는 정말로 딱딱한 거 먹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이번에 동안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뒤에 동안거잖아요. 네. 동안거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딱 해버려야 돼요. 이거 하고 정진하고 명상하고. 출근할 때 아침 챙겨주면 제 그 음식에 그냥 제가 한점 먹게 되더라고요. 작게 하셔야죠. 자 생즙을 한 컵 정도 아침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고 나중에 또 뭐 죽 끓일 때 감자도 갈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쌀도 이제 이렇게 믹서기 한번 돌려주면 부드럽게 되고요. 요즘 도깨비 얼망에 가면 되는. 예예. 그래가지고 죽 끓여요. 아 진공 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그래. 물론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습관이. 죽고 나면 다음에 그냥 계속 예,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폭식을 하더라고 점심에. 제가 저는 좀 잔인한 칼날같이 잔인한 사람이고요. 유연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제가 유연성이 있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자 주스 한잔 먹는다 생각하기 간단하게 조그만한 컵 있잖아요. 이러면 중생의 보통을 다 이렇게 아 그만한 컵이 이렇게 먹을 건데 한번 해보세요. 쭉 툭 뒤로 던지고 예 한번 더 후 다시 한번 더 뒤로 던지고 자 이번에는 어깨
어깨 놓고 어깨만큼 돌리기.